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토리 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도토리를 방앗간에서 그대로 껍질째로 빻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껍질도 있고요. 이렇게 좀 흙처럼 보이죠? 이 속에서 이제 하얀 도토리의 그 전분 가루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저는 두 대를 했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보드라운 망 같은 데다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 보드라운 망은 없고 이게 더스트백입니다. 더스트백을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이거를 활용하려고요. 여기다가 이거를 넣습니다. 더스트백이나 부직포 같은 가방이 조금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을 겁니다. 촘촘해서 아마 이게 그냥 망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묶어서요. 떫은 맛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스티로폼 통입니다. 스티로폼 통인데요. 여기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바닥에다가 젓가락으로 구멍을 좀 이렇게 숭숭숭 뚫었거든요. 이렇게 안에 있는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집에 젓가락 같은 거 배달 온 거 안 쓰시는 거 많죠? 자, 이런 거를 밑바닥에다 좀 깔아놓습니다. 물이 고이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죠. 자, 이렇게 밑바닥에다가 남은 젓가락을 깔고요. 아까 담아놓았던 그 도토리 가루 갈은 거를요, 이렇게 놔둡니다. 놔두고는 이제 이런 면포 같은 거 있으면 물을 수돗물 틀어야 되거든요. 직접적으로 바로 바닥에 도토리 가루에다가 닿으면은 전분 가루가 또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면포 하나를 씌워놓고요. 이렇게 물을 아주 쫄쫄쫄쫄 약하게 틀어야 돼요. 너무 강하게는 아니고요. 물 약간 보이시죠? 아주 약하게 틀어서요. 이렇게 놔두는데요. 전분이 다 빠지지 않나 걱정하시겠지만 전분은 잘 안 빠지고요. 이제 떫은 물이 이게 씻겨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세게 틀면 안 되고 약하게 틀어야 돼요. 천천히 나가도록. 세면은 전분이 빠져나가니까 약하게 해야 돼요. 도토리 가루 아까 제가 수돗물 틀어서 흘리는 거였고요. 옆에는 이게 바로 제가 밑에 받쳐놓았던 건데요. 여기서 흘러나온 물이 이거예요. 원두 블랙커피처럼 아주 진한 색깔이거든요. 보이시죠? 일부러 한타가 났어요.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위에서 흘러내야지 얼굴 맛이 없거든요. 근데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은 게 하나도 없죠. 이거는 전분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물을 흘리면 됩니다. 흘리면 밑으로 이제 빠져나오거든요. 물 너무 세게 틀지 말고 아주 약하게 틀어놔주세요. 자,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주물리다가 했는데 떫은 맛을 울고낸 것을 이제 물을 붓고 이렇게 주물러서 물을 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주의사항은 이런 부직포 이런 거는 이음새가 좀 야물딱지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주물리다 보면 여기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터졌거든요. 이렇게 묶어놨는데 아마 이거를 바느질을 조금 다시 해서 하시든지 이런 주의사항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분물이 뿌옇게 이제 많이 나왔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몇 번 해가지고는 물을 짜내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물러서 짜냅니다. 이 망이 이것처럼 굉장히 촘촘한 걸 해야 돼요. 너무 엉성한 걸 하면은 이게 묵이 거칠어지거든요. 이걸 부드럽게 걸러내야 되니까 이런 망을요 조금 이것처럼 부드러운 거 면이나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걸 하셔야 됩니다. 도토리 갈아 넣은 거를 씻어 놓은 물을 이렇게 우러낸 물이 이렇게 큰 냄비에
세 개가 됐습니다. 이거 하나가 5리터니까 적어도 이게 15리터 정도는 되는 양인데요. 이 15리터가 전부 다 묵이 되면 도토리 두 대에서 이렇게 나오는 양인데요. 계속 빨고 씻어가지고 우러내고 또 씻어가 우러내고 몇 번을 했거든요. 몇 번을 해서 지금 만든 물인데요. 이게 전부 묵이 되면은 아마 묵장사 대박나겠죠. 하지만 이게 전부 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거를 가라앉힐 겁니다.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우물은 따라내고요. 밑에 깔아앉아 있는 전분기 있죠. 앙금. 그걸로 이제 묵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다 묵이 되는 거 아닙니다. 도토리 가루를 이제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걸러가지고 그 국물을 냄비에다가 제가 몇 개 받쳐놨잖아요. 자, 이 받쳐놓은 거를 원래는 이걸 빨아서 이제 물을 걸러내면 그 물을 바로 이렇게 고수들은 대충 감으로 잡기 때문에 바로 끓여서 바로 묵을 만듭니다. 저는 또 그렇게 하면은 보시면은 감을 못 잡아서 묵을 써야 하는데 물 감을 못 잡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가라앉혀서 그 앙금으로 이제 물을 가늠하면은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겠다 싶어서 한 5~6시간을 가라앉혔거든요. 자, 이 가라앉으면은 위에 우물은 버리시면 됩니다. 이거 아까운 게 아니고요. 버렸죠. 밑에 지금 깔아앉은 게 보이죠? 위에 떠있던 물들은 버리시면 이제 떫은 맛도 같이 나가는 거고요. 지금 밑에 깔아앉은 게 이게 바로 전분입니다. 도토리 묵 가루 전분이고요. 이걸로 이제 묵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말려서 다시 가루를 만들면 바로 그 도토리 묵 가루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 안 나오죠? 근데 이 또 냄비가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바닥에 깔려있는 이게 바로 도토리 가루입니다. 이게 바로 앙금이고요. 전분입니다. 이거를 이제 전부 모으면은 전부 물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한번 모아볼게요. 붙어있던 이제 전분들을 한번 다 한번 걷어볼게요. 확실하게 잘 깔아앉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운 전분 버리게 되거든요. 전분을 완전히 잘 깔아앉힌 다음에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셔야지 전분이 하나하나 다 걷어집니다. 안 그러면 아까워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전분을 걷어내겠습니다. 자, 이제 냄비마다 이제 붙어있던 전분을 다 걸러내니까 이렇게 많이 됩니다. 많죠? 이렇게 보니까. 이걸 종이컵으로 나눈다면은요. 종이컵 한 컵이 묵이 한 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앙금 앙친 거를요.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물기를 말려서요. 이렇게 가루를 내서 가루로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가루를 보관해도 말려서 그거 빻는 것도 부숴서 빻는 것도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이거를 냉동 보관해서 묵을 먹고 싶을 때마다 한 개씩 녹여서 묵을 쑤어 먹습니다. 그렇게 해봤는데 금방 한 것처럼 아주 찰지고 잘 되더라고요. 한 모 분량으로 넣어놔셔도 되고요. 두 모 분량으로 남겨놔도 됩니다. 예를 들어요. 자, 종이컵 한 컵을 한 모 기준으로 하거든요. 한 모씩 하시려면 종이컵 한 컵씩 분량을 담아놓으면 돼요. 담아놓는 방법은요. 종이컵 한 컵씩만 남겨놓으면 되죠. 그러면 자, 비닐을 씌우고요. 이거를 골고루 섞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좀 더 딱딱한 게 가라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섞어서요. 이렇게 한 컵을 붓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 컵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한 컵에 앙금이 들어간 겁니다. 이거를 나중에 이제 끓일 때 쓰시면 돼요. 여기 한 개, 여기 묵 한 모입니다. 또 이제 하면 돼요.
못했죠? 그러면 요 정도면 또 저희가 반컵이죠? 이렇게 묶어놓으면 아시죠? 두 번 돌려서 묶는 거 이렇게 해서 자, 요 정도 넣었죠? 그러면 이렇게 묶을 때는 이제 두 번 돌려서 묶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풀어 쓰기 좋거든요. 이렇게 한 것을 지퍼백 있으시면 이렇게 넣어놓고 얼려놨다가요 한 개씩 꺼내서 그대로 냉동실 넣으면 됩니다. 한 개씩 꺼내서 무기 먹고 싶을 때 겨울에 한 개씩 꺼내서 묵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이제 묵을 한번 써볼게요. 자, 전분 앙금을 컵, 종이컵에다가요. 종이컵은 180ml입니다. 근데 종이컵이든 무엇이든 어느 거든 계량 기준은 처음 정하는 그대로 하셔갖고요. 그거에 대한 물을 이거는 4.5배 한번 넣어볼게요. 마른 가루는 1:6인데요. 이거는 마른 가루 아니고 물기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1:4.5를 하겠습니다. 가라앉은 앙금을 이렇게 넣고요. 물을 4.5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반을 넣겠습니다. 네 개 반입니다. 이거를 끓이겠습니다. 이거 끓이면 무기 이거 한 모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냄비에 불을 켜고요. 센 불에서 끓일게요. 이렇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이거 계속 저어주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냄비 비교해서 주걱이 크죠? 주걱이는 좀 작아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이제 바닥에 눌지 않도록 잘 저어줘야 됩니다. 이거 금방 끓어오르거든요. 금방 끓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저은지가 지금 한 2분도 안 됐는데 벌써 밑이 무기 이렇게 엉켜옵니다. 이렇게 엉켜오면은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저어줘야 되고요. 마른 가루를 가지고 하실 때는 마른 가루 1과 물 6배를 해서 똑같이 물에 개서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엉켜오죠. 그러면 불을 조금 낮출게요. 너무 세서. 지금 약불로 낮췄고요. 좀 이따가 다시 완전히 낮춰줄 거예요. 여름에는 또 묵이 겨울만큼 잘 안 되거든요. 조금 덜 굳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마른 가루 하실 때는 물의 양을 조금 줄여주시고요. 이것도 조금 그럴 수 있어요. 물의 양을 조금만, 많이 아니고요. 정말 조금만 줄여주시면 됩니다. 몇 스푼 정도만. 지금 이제 폭폭 올라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뜸을 들여줘야 돼요. 뜸 안 들여주면, 이렇게 뜸을 안 들여주면 나중에 묵 안 되고 죽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을요 낮춰주는데 꺼졌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약하게 해주세요. 중요한 거는요 이런 묵을 쓰거나 딸기잼을 하거나 뭔가를 뭉근하게 끓일 때는 냄비 바닥이 적어도 삼중 바닥으로 조금 도톰해야 돼요. 너무 얇으면 아무리 잘 저어줘도 탈 수가 있거든요. 뚜껑을 덮어줍니다. 뚜껑을 덮어주고요. 불은 정말 약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탑니다. 정말 약하게 해서 양에 따라 틀려요. 양이 많으면 시간을 더 줘야 되고요. 요거는 한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분에서 5분 정도만 뜸을 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제 한 2분 지났거든요. 이제 저는 한 1분만 더 있다가 이제 그만 끌려고요. 우리 어머님들은 이거를 그냥 물에 빨아서 그 물을 그대로 끓여서 앙금 가라앉히는 거 없이 바로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한 번씩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야야 이번에는 무기 잘 됐다. 야야 이번에는 무기 좀 되다. 야야 이번에 무기 좀 묽다.
그게 그냥 그대로 감으로 하셔서 그래요. 정확하지 않고 그냥 감으로 아, 요 정도면은 무기 이제 도토리 한두 대면 요 정도 솥에서 요 정도 무기 나온다 감으로 하신 거고요. 도토리도 상황에 따라서 전분을 많이 안고 있는 게 있고 또 적게 안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무게 그때 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확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묵을 완전히 가라앉히고 온물은 버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떫은 맛이 전혀 없어요. 이미 제가 다이 과정에서 다 익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떫지 않고 물에 담가놓지 않고요. 바로 드셔도 부드럽고 쫀득거리고 맛있는 묵이 됩니다. 이제 3분 됐고요. 불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뜨거운 상태에서 뜸이 들도록 조금 더 놔둘게요. 1, 2분 정도 뜸 들도록 놔뒀다가요. 통에다가 부어서 굳히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어서 굳혀도 되고요. 날 쌀쌀할 때는 그냥 실온에 두고 굳혀도 됩니다. 묵이 다 끓여졌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사각형 틀 같은 데다 붓고요. 식혀서 한번 굳혀보겠습니다. 부어줘요. 이런 내열성 있는 유리그릇이나 스텐이든 또 락앤락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부어놓으시면 됩니다. 시간 지나면 아주 단단한 묵이 되거든요. 쫀득쫀득하고.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1편을 올리고요. 그 다음 편에는 이 묵을 썰어서 양념장 만드는 걸 하면서 이 묵을 썰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묵 만드는 과정 여기까지만 해보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묵이 이제 다 굳었습니다. 이게 전날 저녁에 해놓으면은요, 아침 되면 이렇게 다 굳거든요. 이렇게 묵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말랑말랑하게. 묵이 아주 잘 되었죠, 이렇게. 자, 상의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